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해보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 아직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북한에 좀 눈이 쏠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선언을 했죠. 네, 8월 10일이었습니다.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이 공동으로 전국 비상방역 총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영내에 유입됐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따라서 지난 5월 12일부터 가동시켰던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오늘부터 긴장 강화된 정상방역체계로 방역 등급을 낮추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2일부터니까 대략 한 90일 만에 강력한 지역 봉쇄 또 단계별 격패를 해제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선언을 한 셈인데 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뭐 연설에서도 그 내용을 네.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현 방역 상황을 평가하고 과학연구 부문이 제출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에 근거해서 나라에 조성됐던 악성 전염병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최단기간 내에 악성 바이러스가 없는 청결 지역으로 만들 때 대한 우리의 비상방역투쟁의 목표가 달성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김 총비서가 이렇게 승리라고 주장한 데에는 네. 지난달 29일부터 감염자로 의심되는 유혈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되지 않았다 하고 계속해서 매일 반복해서 북한 당국이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완치자가 보고된 때가 벌써 7일 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체 내에 그와 같은 집계 자료를 근거로 네. 코로나19가 종식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뭐 저희가 좀 짚어드렸습니다만 북한 당국의 통계 자료는 믿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국제사회도 그렇고 예. 또 북한 내 주민들도 그렇고 북한 당국의 집계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과 너무 다르다 이런 의구심을 늘 가져왔었습니다. 예. 국제사회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북한 당국이 감염자 사망률을 0.002%라고 발표를 계속해서 네. 해왔는데 이런 결과는 믿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2% 정도 감염자 가운데 사망자 예. 비율이 그런 정도 되고요. 멕시코가 4.7%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1%. 그리고 비교적 접종률이 매우 높으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했던 나라들 일본 0.2%. 호주 0.1% 그리고 네. 한국도 0.1%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백신도 접종하지 않았고 치료제도 없는 나라인 상황인데 사망률이 0.002%다? 네. 아,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 조작을 쉽게 하는 북한 정권이 이번에도 통계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네. 사회에서는 특히 그동안 또 북한 당국이 통계를 아예 집계하지 않거나 예. 또는 통계를 막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이른바 통계 조작을 늘 일상적으로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번 방역 정책에서도 그런 통계 조작이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50대 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에 분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 60대 이상 노령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통계가 과연 정확한 통계냐 이런 북한 내 주민들도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또 상부에 보고할 때 사망자를 줄여 보고한다는 증언도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네, 자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현재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도 사실은 좀 믿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최근에 네. 데일리엔키 취재에 따르면 길주군에서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하루에 한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군 병원을 찾고 있는데 코로나19 증세라고 할 수 있는 기침, 가래, 그다음에 열도 나고요. 호흡곤란 증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여름 감기다 이렇게 진단 내리고 그냥 감기약 처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 결핵이 의심스러운 환자들도 지금 병원을 찾고 있는데 이 환자들에게도 똑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름 감기다 진단 내리고 감기약 처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네. 아니 도대체 환자들의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 네, 이걸 그러니까요. 다 한꺼번에 여름 감기로 일괄적으로 진단을 내린다? 아 이것은 아마 당국이 그 진단 지침 같은 걸 내려서 네. 의사들도 좀 뭐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냥 현재는 동일하게 여름 감기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8월 2일 양강도 주민 같은 경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집, 옆집, 온 동네에 열이 난다고 지금 격리하고 있는 집이 너무 많은데 네. 국가에서는 유열자가 없다고 발표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의 증언도 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믿기 힘든 통계를 내고 있는 북한, 걱정스러운 상황은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좀 성급하게 코로나 종식됐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 세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첫 번째, 강력한 봉쇄와 이동 금지 조치를 지난 몇 달간 실시해 왔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감염자 수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그렇죠. 통제를 했으니까요. 아마 예. 감염병의 가장 강력한 조치 가운데 하나는 이동 통제니까요. 격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을 가능성이 첫 번째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강도 봉쇄 또는 이동금지 이런 정책 조치는 장기간 사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예.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장기간 유지할 수 없는데 최근에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 등 네. 여러 가지 사정 악화로 더 유지하기는 아마 지금 힘겨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차 완화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것이 네. 두 번째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감염자 감소 추세를 정치적 업적 쌓기에 이용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 사실 이번 코로나 종식 선언 이것은 위대한 지도자와 당이 감염병과 싸워 승리했다는 식으로 이제 북한 당국은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한 500만 명 가까운 주민이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였어요.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사망자도 적지 않았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국경 차단 장기화로 경제 사정은 크게 악화됐고 도시 봉쇄, 이동 금지로 인한 사망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보름 정도 네. 봉쇄하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가족들도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주민들의 고통이 대단히 큰 상황이라는 점. 자, 이런 어려움 점들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의 그렇죠. 고통을. 그래서 예. 이것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일단 외부로 한번 돌려놓고 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이 난관을 극복했다고 선언함으로써 전염병 창궐이라든가 경제적 고통의 책임을 벗으면서 그 공을 최고 지도자에게 돌리는 이른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고 네. 봅니다. 자, 고도의 정치적 셈법이 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외부라 하면 한국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한국에 떠넘긴 말이 나왔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총파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한국이 뿌린 전단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사실 이번 예. 투쟁에서 성공했다. 위대한 지도자 때문에 이 감염병을 극복했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원인은 우리가 백신도 못 맞고 그다음에 예. 보건 환경이 열악하고 등등 그렇죠. 이렇게 진단하기가 좀 약간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남조선 당국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네.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 보건 위기를 기회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 광증이 초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과격한 표현이네요. 네. 전선 가까운 네. 지역이 초기 발생지라는 사실은 아마 이게 이제 북한 당국의 조사 결과 이 초기에 이게 일어난 감염병이 생긴 곳이 아마 군사분계선 근처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깊이 우려하고 남조선 것들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경위나 정황상 모든 것이 너무도 명백히 한 곳을 가리키게 되었는 바 색다른 물건짝들을 악성 바이러스 유입의 매개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남조선에서 보내는 네. 뭐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의 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보복적 대응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을 결국 남조선에 떠넘긴 것이죠. 네. 네. 이 한국에서는 그런 전단을 굳이 보낼 여유도 없었고 사실은 네. 또 비루스가 그렇게 이 색다른 물건짝에 묻어서 갈 리도 없잖아요. 좀 희박한 가능성인데 황당한 주장입니다. 자, 김여정 부부장 비현실적인 주장임을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예. 이 주장은 김여정 부부장이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아, 예. 그 이전부터 저희들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미 2020년부터 네, 초창기부터요. 예, 예. 주민 강연회 등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일례로 2020년 상반기에 회령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조선에서 풍선이나 플라스틱 통을 바다에 흘려서 보내온 쌀과 돈, 네. 또 중국에서 건너온 안기부 괴뢰가 뿌린 돈에 코로나균이 묻어있다. 남조선이 코로나 바이러스 묻은 돈을 뿌려 신우주에 이미 코로나가 발병했다. 네. 그런 것을 발견하면 무조건 신고하라. 이런 내용으로 주민 강연을 2020년 상반기부터 네. 이미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번 주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네. 것이고요. 북한 당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일부는 믿고 있거나 때로는 그렇게 선전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선전을 할까? 그러게요. 봤더니 예. 뭐 전혀 이 맥락 없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2020년 일부 탈북인들이 북한은 보건 의료가 취약하기 때문에 코로나를 이용하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 아, 또 일부는 자신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 물품을 넣었다는 주장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6월 당시 박지원 전 의원이 탈북인들의 이런 주장을 비난하는 이런 내용이 네.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이것을 빌미로 이것을 근거로 실제 이런 주장을 펼쳐온 것이 아닌가 이런 강연 내용을 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이걸 혹시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만약에 정말 이번 코로나19 확산이 탈북민들의 전단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네. 봐야죠. 일단 첫째는 북한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탈북인들이 전단 등에 네. 코로나 이런 거 넣기 전에 이미 그전부터 그쵸. 2020년 상반기 초기부터 그때부터 발병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도 신의주 쪽에서 처음으로 많이 발병이 됐었거든요. 네. 군사분계선 쪽은 2022년이니까 한참 뒤에요. 물론 빨리 잡아도 2021년이니까 작년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미 신의주라든가 북중 국경 쪽에서는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당시는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리가 대단히 엄격했어요. 그랬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네. 구해가지고 전단 등에 그걸 넣는다? 그런 일은 거의 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한 개인이 해도. 코로나 감염이 생겼다 하면 네. 바로 즉시 검사 받고 그쵸. 격리 치료를 받았던 시대였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요. 세 번째는 설사 넣는다 해도 바이러스가 묻은 전단을 만지는 것만으로 코로나가 감염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로 기침으로 공기 중에 나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3시간 정도 이후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 결과 나와 있고요. 스테인레스나 플라스틱 같은 딱딱한 표면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한 2, 3일 가기도 하고요. 판지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한 24시간 정도 살아있긴 하지만 이런 시간 내에 탈북민들이 뿌린 전단이 북한 주민의 손에 네. 닿아서 감염될 가능성은 아마 0.00001% 정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주 낮은 정황만 가지고 김여정 부부장이 코로나19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린 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점이 네. 좀... 중요한데요.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런 네. 김여정 부부장의 주장은 대단히 황당하고 때로는 근거 없이 한 나라를 그쵸. 매우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무례하기도 하고 네. 또 때로는 너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와, 한 나라의 지도부가 이런 주장을 하다니 하고 웃음거리가 될 정도 네. 수준의 대응이에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볼 때에는 그런데 국내에서 볼 때, 이제 북한 내에서 볼 때에는 이런 걸 아마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의식하지도 못하는가 봐요. 일단 내부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분노를
다독이고 충성심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 국제사회에서 이런 황당한 주장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걸 미처 계산할 상황도 아닌 듯합니다. 네. 자, 북한은 남한을 탓하며 코로나가 퍼졌다라고 했고 또 좀 서둘러 코로나 종식 선언을 그런 가운데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이용하기보다는요. 어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한 북한 정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북한 새로 읽기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